한국에서 반도체 설계를 최초로 했고 10년 동안 그 반도체 설계했고요. 그 다음에 미국 IBM에서 반도체 CPU 설계를 10년 동안 했던 벤자민 윌커슨이고요. 지금 현재는 PW 세미컨덕터 대표로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말할 때는 북치지 마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주세요. 왜 이 문제가 이걸 가리키려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노무현께서부터 18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. 진짜 그 안에 있는 칩을 보고 회로를 보고 진짜 그게 전자개표기가 맞나? 그것을 확인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의뢰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인터넷 하는데 불이까지 오라고 그런 거예요. 단숨에 잘 나가면서 공병호 TV 다칠려 이범규 TV 다 오라고 그랬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다 몰렸어요. 그러는 바람에 진짜 그 안에 팀을 본 거예요. 회로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무예예요. 왜? 전자개표기가 있기 때문에 개표를 안 해도 원천무예예요.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선거 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. 저보고 지금 사실은 제가 10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김 총장님이 5분 하래요. 그래서 딜을 했어요. 그래서 7분 하겠다고. 제가 지금 7분 안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, 이게 단순 부정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문제가 있어요. 그게 뭐냐, 그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기 이 부정선거에는 차이니스 코멘트란 중국 공산당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좌지우지 완전히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중국 공산당이 들어왔어요. 그것이 전자회로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말살을 시켜버리겠다. 왜 그러냐, 이게 172년 전에 칼 마크스가 뭐라고 하냐면 다 평등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하향 평준화하고 자기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경제학자가 완전히 속인 거예요. 그거에 증오의 철학이에요. 증오의 철학이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이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. 왜 그러냐, 걔네들은 저 헷갈려요. 하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더 문제가 왜냐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일한 걸 보셔야 돼요. 지금 미국이 한국하고 단순한 한미동맹이 아니에요.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에요. 이것은 영적 동맹이에요.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이에 싸움이라 이러는 거예요.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. 연방제, 어느 나라도 연방제를 이루려면 두 가지 다른 체제를 갖고는 연방제를 이룬 적이 없어요. 미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연방제가 됐고 그 다음에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은 그렇게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조금 한 1분만 더 얘기해 볼까요? 네. 그래요. 자유. 두 체제가 연방을 할 수 없어요. 절대 불가능해요. 맞습니다. 그것을 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? 한국을 공산화하게 됐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공산화하면 불교도 기독교도 아무것도 없어요. 맞습니다. 왜냐? 이 빨갱이들은 그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랬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상이 틀리면 형제 자매 자식까지도 죽이는 그런 완전히 비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.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성경의 나라로 전 세계를
맞습니다.